여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쇼츠 가게 하는데. 쇼츠가 아니고 쇼트가 아닌가요? 사람 됐네. 저 못하겠어요. 전 여기에 맞는 인재가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쟁입니다. 이번에도 또 돌아온 오버 시스템이죠. 요즘 자주 뵙네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눈쟁 PC방 컴퓨터 조립을 하러 여기로 왔었죠. 그때는 게임 PC 조립을 하러 왔던 거고 오늘은 뭐 때문에 왔냐? 제 DB, 눈쟁 DB 사이트도 얼마 전에 생겼죠? 아예 사이트로 만들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쌓는 거랑 그 페이지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는 개발자분이 계신데 그 개발자분이 컴퓨터가 망가졌습니다. 보드가 아예 망가진 거 같아가지고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게 9900K의 2070 슈퍼였나? 뭐 한 그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기에는 스펙이 좀 아쉽다. 아 그래도 저희 도와주시는데 수리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충족시킨 PC라 완전 개인 최적화라서 이대로 PC를 맞출 분이 있을까? 없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 안 가는 견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 오늘 어느 PC가 만들어지는지 구속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실히 유저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구매를 하세요가 아니에요. 이런 분도 있다. 아 그렇죠. 눈쟁 PC방 때는 그렇게 사실 게임하는 분들은 사세요였거든요. 라인업까지 딱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 부품 중에서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은 메인보드, 2번은 메모리. 그 외에는 뭐 그래도 크게 과한 편은 아니니까 그냥 차근차근 부품 하나씩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 GPU는 암드로 들어갈 겁니다. 790X3D입니다. CPU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작업하는 사람이면 그냥 790X를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굳이 3D 모델을 써야 될까? 그리고 아 그래도 작업 쪽 하시는 분님의 안정성을 위해서 암드보다는 인텔로 가서 조금 더 기다려서 14세대 인텔 뭐 14900K 뭐 이런 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14세대 나왔을 때 좀 더 싸게 13900K를 그냥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분 암드를 써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아예.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본인이 개발을 하시는 쪽에서는 이제 암드 쪽에 뭐 딱히 문제 있다는 얘기가 크게 없다고 하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굳이 3D 모델을 제가 이제 고른 이유가 이것도 찾아보니까 3D 모델이 성능이 더 좋더라고요. 클럭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것보다 PC 메모리가 더 많은 게 좀 좋았었다. 사실 뭐 써봐야 알겠죠? 이분이 테스터입니다. 아, 이분이 쓰시는 환경에서 만일에 암드를 맞췄는데 전혀 인텔 쓸 때랑 다름없이 문제가 없다. 그럼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 견적을 제가 맞춰드릴 때도 암드를 충분히 적극 수용해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드로 선택을 했고요. 아 이것도 CPU 고를 때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긴 했거든요. 메모리가 총 4개입니다. 두 세트인데 하나는 하이닉스고요. 하나는 삼성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4800MHz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600MHz 메모리를 골랐는데 일단은 AMD나 인텔이나 둘 다 공식으로 ER을 4개를 꽂았을 때 두 개 모두 3600MHz가 제조사 지원입니다. 기본. 그래서 그러면 4800을 다나 사실 5600 나나? 어차피 3600으로 쓸 거면은 그냥 삼성도 가도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찾다 보니까 유저들이 사용을 했을 때 그래도 5200, 5600까지는 무리 없이 쓸 수 있더라 라는 얘기들도 꽤나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율 좋은 하이닉스를 꼽는 게 맞고 그리고 5600이나 5200 XMP로 나와있는 128기가 나와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하이닉스 모듈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까지 올려서 쓸 거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를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일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걸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꼽았을 때 순정이 몇으로 인식되는지도 좀 궁금해가지고 아마 에즈락이나 긱바보드들 일부가 제가 알기로 5600 그냥 되게 바이오스에서 올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제조사 CPU 권장으로 기본 들어가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600으로 잡힐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좋게 들어가는 걸로 여기 개발자분 걸로 들어가고 남는 거는 편집자 PC로 넣겠습니다. SSD는 특이점이 없네요. 네 똑같습니다. 그냥 PMV1 1테라 넣었습니다. 쿨러는 이번에는 공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 자체가 발열은 그렇게 안 큽니다. 발열 해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쿨러를 아무리 좋은 걸 끼워도 암드 쪽은 발열 해소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써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친구 생각보다 성능이 벤치3으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글카가 4060Ti입니다. 출시되고 이걸 왜 사? 이걸 왜 사라는 욕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 4060Ti 16기가 모델입니다. 원래 4060Ti는 비디오 메모리가
8기가 모델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비디오 메모리만 딱 두 배 뻥튀기 시켜가지고 나온 모델인데 이 친구 가격이 달러 기준에서는 4070이랑 100달러 차이가 나요. 근데 국내가 기준이 10만원도 차이가 안 납니다. 성비가 진짜 구리다. 거기다가 대부분 그래픽카드를 사는 유저들이 비디오 메모리를 많이 쓰는 유저들이 아니고 게임을 많이 하는 유저들이기 때문에 실제 쿠다코어 많은 깡성능이 높은 애들이 맞다, 가격 대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게임하는 유저들이 절대 사면 안 되는 제품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다? 개발자분. 이거 비램 많은 건 사실 요즘 AI 관련 작업하는데도 비램 최소 12기가를 써야 됩니다. 진짜 최소 12기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가성비로 비램 있는 거 맞추면 3060 12기가 모델을 많이 쓰는데 걔가 한 40만원쯤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거 가격 다른 회사 모델들은 한 두 배 정도 합니다. 거의 75에서 80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 친구를 MSI 걸 굳이 갖고 나온 이유가 할인을 해서 지금 60 중반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4060 Ti 16기가를 딱 살만한 가격 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이 사실 이 정도 가격대인데 딱 그 정도로 나온 제품이라서 요 친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이 지금 당장은 AI 개발을 하시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개발자분이시면 AI 개발 손을 댈 수도 있고, 왜냐면 개발자분들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계속 하시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것도 있고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모니터를 4개를 쓰고 계십니다. 4K 2개, 뭐 QHD 2개, 아무튼 해상도도 높은 모니터로 4개를 쓰고 계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먹는 비램도 꽤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글카 저거 골랐고요. 메인보드입니다. 이 견적에서 메인보드 이거 들어갔다 하면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보고. 왜냐? 가격 대비해서 메인보드 가격이 너무 과하게 비쌉니다. 제가 직접 추천을 드릴 때 이 메인보드를 추천을 드리냐 하면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이거 올 거야? 글카를 돌리지. 게임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거를 굳이 넣은 이유, 첫 번째 확장성 때문입니다. USB-C가 총 4개가 달려 있습니다. USB-4, 그러니까 썬더볼트4랑 USB-4랑 이번에 아예 규격이 통합이 됐죠. 그래서 USB-4 포트가 2개가 있고요. USB 3.0 20기가 포트가 C타입으로 하나, 10기가 포트가 하나, 그리고 10기가 포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사실 대역폭으로 따지면 정말 포트가 많이 달려있다. 사실 뭘 해도 어느 포트에 꽂아서 써도 상관이 없을 수준으로 확장성이 좋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히어로입니다. 아, 그래도 올라가는데 보드를 낮춰서 가면은 또 아쉬울 수 있잖아요. 예약 맞출 때 좋은 걸로 맞추자고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파워입니다. 오늘도 안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이거를 조립하고 이거 대신에 MSI를 기본 라인업으로 넣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그때 뭐였었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케이블. 그래픽카드, 그 PCI 익스프레스 5, ATX 3.0 지원하는 그 케이블이 600W 케이블이 아니고 450W 케이블이라서 얘보다는 MSI가 600W 들어있으니까 가격도 비싸는데 걔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연락이 왔다. 그 영상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심지어 본사 지지난주 왔다 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만분. 이게 450W 케이블이 들어있는 게 실제 450W 케이블이 아니고 600W 케이블이랑 동일한 케이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600W까지 쓸 수 있는 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맞는 거겠죠. 그 얘기할 겸 이 친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다크플래시 DK1000이고 저번 시간에 조립했던 거는 DF5000인가요? 네, DF5000이었어요. 네, DF5000이었는데 그때 논RGB 제품이었었고 저희가 원래 항상 얘기하던 건 DLX21이나 DLM21 같은 RGB 들어간 그게 원래 기본 라인업이었는데 논RGB 라인업들 중에서 DF5000보다 좀 작은 모델이고 이 친구도 RGB가 없다. 근데 저는 좋은지 몰라요. 제가 약간 좀 밀었습니다. 사장님이 이거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좀 제가 약간 조합을 이거 두 개를 붙여서 많이 써요.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통풍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케이스는 그냥 흰색 까만색 크게 상관없고 흰색 까만색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 LED 별로 필요 없어. LED 오히려 눈 아프고 그냥 그래서 LED 없어도 돼 하는 분들의 조합에서 이 조합으로 꽤나 많이 써요. 일단 이분은 원하는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유지 보수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건 저도 써봐야 알아서 근데 구성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아 보여가지고 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견적은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하이닉스 말고 삼성으로 먼저 꼽아보겠습니다. 쿨러 달고 하시죠. 쿨러 달고 하죠. 네. 그럼 제가는 파워를 담당하고 쿨러를 담당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거의 의미를 저는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말씀하시죠. 네. 네. 핸드폰 충전. 아, 그러니까 여기에 꽂아서 핸드폰 충전할 때 전원 공급하는. 네. 직원들 모르는 게 뭐예요? 아니, 뭐야? 진짜? 그게 끝이야? 저도 몰랐어요. 표정 보이십니까 지금? 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크리에이터를 좀 접어도 되지 않을까. 실무는 제가 벗어난 지 오래죠.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야, 작아지네. 어디 써도 상관없어요? 네. 일단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순서 잘 지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감전사 당할 수도 있다는데. 아, 컴퓨터가 죽는다? 아니 아니 진짜 가끔 뭐 이렇게 케이블 만지다가 지직 아하. 쇼츠 가게 하는데. 쇼츠가 아니고 쇼츠가 아닌가요? 네, 일단 몇으로 인식되는지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3600. 네, 그대로 뜨네요. 그대로 뜨네 진짜. 3600은 진짜 뜨네. 그래도 히어로를 했는데 랭클럭을 3600을 쓸 수는 없죠. 일단 부팅만 보고 4400 부팅도 안 된다? 일단 바로 빼야 돼. 잠깐만 바로 하이닉스 넘어가요. 와 이건데 뭐 바이오스 한번 넣고 부팅 보는 것만 해도 이거 숨 넘어가겠네. 암드라서 토나올 것 같아요. 부팅 된다. 아, 에러를 뱉네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이닉스죠? 삼성을 와. 내가 쓰는 걸로. 아까 넣었던 거 일단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이대로 돌려볼까요? 아, 이거... 그 제 파란 화면을 잘못 본 것 같은데. 성원아 큰일 났다. 성원이가 어디 있을까? 성원아 하이닉스가 4400이 불스가 떴어요. GL이랑 이거 좀 1차를 잡아봐야겠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니까 문제 없으시겠죠? 하하 하고 3600 그대로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 넣어보세요? 그냥 애초에 안 먹잖아. 네. 직접 직접 구워서? 고기 구워 먹는 거는 먹어요. 사람 됐네. 어? 그런 건 할 줄 알아요? 아니, 스테이크에도 해먹고 해요. 오, 진짜요? 네. 계란도 이렇게 할 줄 알고? 계란도? 예? 네? 아니, 당연하죠. 스팸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귀찮아서 안 해먹는 거죠. 집에 밥솥에 전기 코드가 들어간다고요? 밥솥이 없어요. 햇반. 햇반. 플러그 왜 이러지? 오, 144W. 75도? 그 순행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오, 좋은데? 조용하다. 충분한 것 같은데요? 둘이 합해서 300W인가? 진짜 얼마 안 먹네요. 진짜 600짜리 파워소드네. 플럭 유지도 잘 되고 괜찮은데요? 결국에는 순정이네요. 128기가는 오버하지 않는 걸로. 아, 저번에 그거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알바. 아직도 안 하고 있긴 한데 1일 체험 콘텐츠 얼마나 개빡센가. 일단 포장해서 30분 안에 나가 떨어질 거고. 아, 저 못하겠어요. 전 여기에 맞는 인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메모리는 결국에는 3600 순정 그대로 가는 걸로. 나중에 128기가 오버는 언젠가 연구해보는 걸로 하고 그 전까지는 순정으로 전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발자분한테 가져다 드리고 그분이 이제 실사 테스트 해주실 거니까 이전 PC에 비해서 좋은지 뭐 문제가 있는지는 나중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하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차입니다. 이거 들고 갈 수 있는데? 네. 원래 좀 있을 때 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네. 선생님이 무거운 거 들어요. 네? 네. 근데 저 들고서 어디 테이핑 좀 해야 되겠는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보라. 이제 바보 다 돼서